저희 달순이에요. 라이브입니다. 네, 달순의 라이브 주말 유럽 축구 프리뷰 시간입니다. 달순의 라이브의 프리뷰는 제가 중계하는 경기만 프리뷰합니다. 토요일 밤 9시 반 대박 경기 열리죠. 지금 연속골 넣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바로 번니와 상대하게 되고요. 또 경기 끝나면 바로 12시에 자 부상에서 돌아온 기성용 선수의 뉴캐슬이 허더스필드와 또 경기를 하게 됩니다. 일단 두 경기 한국 선수 쭉 나오는 거 토요일 밤에 밀고 그리고 일요일 밤 11시 05분입니다. 맨유와 리버풀이 싸웁니다. 또 제가 이 세 경기에 대해서 전망을 할 텐데 오늘 세 경기를 깔끔하게 승무패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뭐 그냥 작두 타는 거죠. 예, 뭐 안 되면 말고요. 손흥민 선수는 지금 4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데 이 경기도 뭐 선발이 유력해 보입니다. 손흥민 선수가 워낙 좋잖아요. 그러니까 이날 경기도 에릭센이라든지 뭐 요렌테 아니면 요렌테 빼고 좀 발빠른 선수들이 투입을 하면서 경기를 좀 풀어낼 공산이 높은데 자 번니랑 싸우는데 번니는 약간의 그 수비 쪽이라든지 이렇게 놓고 보면 속도에 조금 문제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 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빠른 발은 이 경기도 굉장히 주요할 공산이 좀 높은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날 경기는 뭐 간략하게 좀 보자면 그래도 누구요? 예, 저는 토트넘의 승부입니다. 일단 토트넘이 번니를 좀 원정이긴 하지만 좀 무난하게 좀 잡지 않을까 이 생각 좀 해보고요. 자, 뉴캐슬과 허더스필드 경기라는데 자 일단 기성용 선수가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? 일단 기성용 선수가 뭐 선발이냐 교체냐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출전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일단 부상 복귀했고요. 그리고 존조 셸비가 약간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디아메라든지 이런 선수와 함께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교체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기는 사실은 골이 많이 터질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. 마음은 무승부에 걸고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뉴캐슬 봅니다. 뉴캐슬의 승부입니다. 작도 두 번 탔습니다. 자, 이제 정말 뭐 사실 앞 경기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습니다. 쉽게 갈 수 있는데 제가 이 오늘 프리뷰하는 거는 이 경기 해야 되냐? 꼭 승부패? 자, 맨유 리버풀. 저희 크루드로 전 이제 한 방에 죽이겠다. 프리뷰 이거 처음에 찍고 끝내겠다 이런 뜻인데 기본적으로 맨유와 리버풀은 현재 치열한 순위 다툼을 떠나서도 프리미어리그의 뭐 최고의 라이벌 매치. 워낙 오랜 역사부터 많이 싸워왔기 때문에 정말 이 두 팀의 라이벌 지금 정말 대단한데 맨유에 부상자들이 좀 있습니다. 공격 쪽에 좀 부상자가 집중되어 있죠. 마시알과 링가드. 리버풀은 로브렌을 중심으로 해서 뭐 좀 체인벌랜드도 좀 오랫동안 부상이고 뭐 고메스도 좀 몸이 좋지 않은데 링가드와 마시알이 빠진 맨유가 조금은 전력적인 어떤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습니다. 역시 가장 궁금한 건 선발 예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 달순의 라이브가 맨유와 리버풀 경기에 예상 선발 라인업을 뽑아봤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은데 맨유의 선발의 역시 특징은 링가드와 마시알이 빠져있기 때문에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의 4-4-2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최전방에 루카쿠와 레시포드를 놔두고 약간 꼭지점에 이제 마타를 놓고요.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에레라, 마티치, 포그바 굉장히 좀 중앙을 좀 두텁게 놓을 가능성이 높고 리버풀은 클럽 감독 체제에서 많이 쓰고 있는 4-3-3 형태를 많이 쓰겠죠. 피르미누, 살라, 마네 같은 위치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수비 쪽이 만다이크가 돌아 지난번 경기는 징계로 빠졌었는데 반다이크가 올라온 것이 예상 선발 라인업의 일단 특징입니다. 자 그러면 달순의 라이브가 뽑은 전술 맞대결 포인트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자 일단 맨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. 홈팀이니까 마시왈과 링가드가 빠진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. 일단은 그거를 루카쿠와 래시포드의 투톱 형태로 일단 메우지 않겠냐. 그럼 산체스 혹시 안 돼요? 이런 고민 좀 나지 않습니까? 잠깐만요. 예, 안 될 것 같아요. 예. 교체는, 잠깐만요. 왜 이러지? 지금 잠깐, 이게 좀, 산체스는 선발은 좀 어렵다. 지난번 챔피언스 리그 리버풀과 바이에른 뮌헨에서 원정팀인 바이에른 뮌헨이 리버풀을 상대할 때 포백 라인을 벌리지 않고 굉장히 좁혀놨어요. 혹시 맨유가 그런 바이에른 뮌헨식의 강력한 수비 전술을 쓸 것이냐? 미드필더는 정면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아요. 누구로? 마티치, 에레라, 포그바. 허리 쪽은 정상적으로 가동. 혹은 수비 쪽의 퍼백은 좀 좁혀서 리버풀의 어떤 이 맞춤 대응 전략을 짤 수도 있지 않을까? 좀 리버풀에 있어서 고민은 피르미누가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그래요. 지난번 바이러스 문제도 좀 있었고 살라도 최근에 조금 좀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. 그럼 최고는 누구죠? 마네. 네. 마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재편해내느냐가 일단 원정 리버풀에게는 또 전술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재미난 게 이
포지션별 매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서로가 서로의 어떤 공격의 시발점을 뭐라고요? 공격의 시발점을 좀 이렇게 끊어내려고 노력을 상당히 전술적으로 많이 할 겁니다. 리버풀은 포그바의 발을 잡으려고 할 거고요. 자, 그러면 맨유는 파비뉴의 발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. 이 포인트를 또 보시면서 이 경기를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정말 기다리시는 승부패 시간이죠. 자, 제 앞에 경기는 뭐 시원하게 좀 해드렸는데 이 경기도 제가 시원하게 예측을 하겠습니다. 자, 맨유냐 리버풀이냐, 제가 딱 이 프리뷰니까 진짜 화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저는 이 경기 맨유냐 리버풀이냐 고심 많이 했습니다. 자, 제가 그냥 진짜 제 소신입니다. 자, 저는 무승부입니다. 아, 끝난 거 아니야? 아, 이제, 예. 저 화끈하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잠깐만요. 예. 자, 어쨌든, 화끈하게 예측하는 그, 알쓸의 라이브로 유럽 축구 중계를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화끈합니다. 자, 좋아요, 구독, 걸립니다. 오이 알람, 들어갔어요.